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 생각을 하고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다면 뭘 보고 크겠어요? 내 어머니,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한테, 할머니한테 잘하는 걸 보고 이 자식들도 어째요? 잘하게 된다라는 거죠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복고함입니다. 예, 오늘 목소리 기운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? 전 PD를 하도 오랜만에 봐서. 제가 또 자주 못 찾아뵈가지고 저를 죽여주시죠. 자식복을 타고난 이 부모들의 특징이 있겠죠? 있어요. 네,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식복을 타고난 사주는, 일단은 그 부모들 사주운에 자식복이 있으라. 호전적인 거는, 부모가 또 이 자식복을 만드는 것이다. 라고 생각을 해요.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. 어떤 교육관과, 어떻게 교육을 또 시키느냐.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. 또 가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.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자기 어머니, 아버지를 정말 생각을 하고 자주 찾아뵙고,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다면 뭘 보고 크겠어요? 내 어머니,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한테, 할머니한테 잘하는 걸 보고 이 자식들도 어째요? 잘하게 된다라는 거죠. 내 자식이 결혼을 했어. 부부지간에 어째 결혼을 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. 그게 자식복 아니야, 잘 사는 게. 근데 내가 보여준 모습, 내가 내 남편하고 부부생활에 어떤 것들이 맨날 싸우기만 했단 말이야. 그러면 지네들끼리 또 싸우기만 해. 부모가 걱정하겠어, 안 하겠어? 하지. 거울이다. 거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. 자식복이라는 것은 큰 탈 없이, 크게 아픈 거 없이 순탄하게, 또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 어려움이나 이 역경들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자손들을 볼 때 저는 자식복이 있다. 내가 살아있는 내 부모한테 잘해. 할아버지, 할머니, 또 내 부모한테. 그분들이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 잘한 자손을 도와주고 싶겠어요? 도와주고 싶습니다. 당연하죠. 도와주고 싶어. 네. 고마워서. 그치. 네가 내가 살았을 때 얼마나 나에게 잘했니? 근데 이쁘죠? 이뻐서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거야. 미워서 떡 주는 게 아니라. 그랬을 때 잘하라 이거야. 내 조상, 즉 살아있는 내 조상한테 일단은 잘해라. 돌아가신 물론 조상들한테도 잘해야 되겠죠. 또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좋은 산소 를 쓴다든가, 또 제사를 잘 뭐 모신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. 그렇지만 살아있는 조상, 내 조상, 내 부모님, 내 할아버지한테 잘해라.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우신다. 나한테 잘한 자손한테 도우시겠죠. 도와주시죠, 반드시. 그래서 조상덕과 연관이 있다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내가 먼저 조상님들 전에, 특히 또 살아있는 조상님들 전에 잘하면 그 덕이 바로 조상복으로 또 자식복으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가족끼리 어떻게 살아가느냐 해서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환경에서부터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과정,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런 과정이 된다면 또 보고 그대로 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식복으로 또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멋지고 좋은 말씀 오늘도 역시 감사드립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서로 사랑하고 사시게요. 네.